지난 2월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습니다.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지난 5일까지 공사 현장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난간 설치 미흡과 작업통로 미설치, 유해물질 관리 불량 등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. 적발된 위반 사항 중 57건은 사법 처리하고 27건에 대해서는 7,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